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상담과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준비된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베드로처럼 고넬료를 구원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또한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성경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성경 6장 5절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부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이기도 하고 또 아버님 어머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녀이기도 한 양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아우러서 이르는 말을 이제 부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 부모의 위치, 역할 또 자녀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기록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신명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나타나시지 않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려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고 또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창조주가 누구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시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부모를 두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그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이 자녀들을 양육할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가정들 이렇게 들여다 보면 부모도 하나님을 몰라요. 자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한편 조금 다행스러운 건 부모 편이 됐든 자녀 편이 됐든 어느 한편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은 이거는 희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딸이 그렇게 말씀 들어보자고 했을 때 흥! 해서 안 들었던 분들 계실 거예요. 아들이 들어보자고 했을 때 너나 잘 다녀 이랬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깨달은 자녀들이나 혹은 부모의 권면에 의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속사람이 살아나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두시고 거기에 그 위치에 두신 것은 먼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 또 가치관의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이웃이나 또 아직 믿지 못한 친족들 있다면은 그들을 이제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잘 성장하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부모에게 허락한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의 많은 부모님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현듯 어떤 큰 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생명이 다하고 혹은 자녀들이 먼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그러할 때 아, 이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인 나도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고 또 매일 또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하고 또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성경 6장을 보시면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7절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로서 이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는 이제 고2 때 구원을 받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양육했는데 참 뭘 모르고 자녀를 양육해왔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년 5월이 되면 5월을 무슨 달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돈 많이 드는 날. 돈 많이 나가는 달. 그래요. 부부의 날도 있죠. 스승의 날도 있죠. 또 어버이 날도 있죠. 어린이 날도 있죠. 근데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거 아세요? 왜 좋냐면요. 그 기념일이 딱 오면은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무엇을 했지? 이게 이제 반성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럼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낮 집회가 있어서 집회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한 주 좀 지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난주 수요일 날 이현 목사님께서 부모에 대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이제 또 어른 아주 어른이 보시는 관점이고 또 이제 제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호해 주고 양육해 준다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통해서 이 훈육을 받죠.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녀는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면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이해되시죠? 그 위치가 하나님이 왜 부모를 두셨고 자녀가 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불행스러운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인 거예요. 네. 물론 저희 집도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구원받게 하는 일이 있어요. 또 주변에 먼저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온전해져가는 가정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결혼한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주머니라고 불러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아가씨였는데 아주머니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가 됐잖아요. 학부모가 됐잖아요. 결혼하는 순간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잖아요. 남편에 대한 교과목을 공부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아내에 대한 교과목을 공부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죠? 세상 표현으로 어쩌다 보니까 아내가 됐고 남편이 됐고 그리고 부모가 됐어요. 부모로서의 삶을 처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사실까? 왜 저렇게 아버님이 저렇게 살까?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예.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모도 그 부모의 삶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성품도 좋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도 온만하고 선생님하고도 잘하고 사회상도 좋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예. 그런 자녀는 글쎄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모든 게 부족해요. 우리가 완전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것처럼 자녀가 완전하면 부모가 필요 없을 거예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를 돕기 위해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고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에요.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죠. 아이를 큰 아이를 낳아가지고 양육을 할 때 처음 해보니까 서툴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둘째는 어떻게 키웁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키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하지만 그래도 이 부모로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부모도 자식을 좀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자식도 그 부모를 조금은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317페이지, 5페이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들 가운데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은 신앙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을 뒤엎기도 하고 야구 방망이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기도 하고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녀가 신앙을 포기하게 되면은 자기도, 자기는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자처럼 구원은 받아서 천국에 가지만은 더 이상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가족들 가운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의 위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육신을 양육하고 또 이 마음과 정신을 훈련시키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부모를 둔 자녀분들이든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첫 계명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 자기가 잘 되고 싶고 또 육신의 생명이 길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육할 때 지침서가 있어요. 지침서. 이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제 교환이 있잖아요. 교환. 가르치는 그런 주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자기의 생각과 힘과 어떤 경험치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최고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른에게 지혜를 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머리가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른 목사님에 전화하면요, 몇 초도 안 돼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아, 역시 연륜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연수를 계산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침서가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성경 속에 보면은 이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 속에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구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계보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이 말씨가 항상 불평하였더라. 자, 이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열두 아들의 어머니가 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넷이나 됐었는데 예. 근데 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형들이 하는 것들 가운데 합당치 않은 것들을 봤을 때 이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에게 그런 것들을 일러준 겁니다. 그럼 형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고맙겠어요? 좀 불편하겠어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요셉이 특별히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여인 이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사랑했을까? 아니면 요셉이 평상시의 삶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을까?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17살이 됐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성인인데 그 아이가 올바르게 살면서 이 야곱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나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야 이놈 자식아 이 소리만 많이 들은 것 같다고. 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늘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 야곱 요셉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또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20절입니다. 잠언 15장 20절 구약성경 925페이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자 뒤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의 말을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는 보호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위로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한 겁니다. 이것은 미련한 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즐겁게 하느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곧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모의 말을 쉽게 걸러듣지 않는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늘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 즐거움은 무엇일까? 부모가 봤을 때 부모가 천국에 가고 또 그의 자녀들도 같이 천국에 가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거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딸이요 시집을 갔는데 친정이로 온 거예요. 올 때가 아닌데 오면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뭔가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엄마 엄마 에덴 동산을 왜 나고지라고 하는지 제가 알겠어요. 그래요. 아니, 왜 뜬금없이 얘가 성경 얘기를 하지?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낙원이라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자기 딸하고 갈등이 아주 심한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제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너네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한다니? 어른이 좀 참고 이해해 주면 되지. 이렇게 편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정어머니가 너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 그러면 사돈이 나이가 좀 드셨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음식을 많이 드시면 빨리 돌아가신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얼큰이 그래 빨리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OSK마트 가가지고 시장 봐가지고 이제 막 시어머니 좋아하는 기호에 맞는 그런 음식을 맛있는 걸 계속 부지런히 막 해드린 거예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얘가 친정에 갔다 오더니 어머니한테 무슨 교육을 받았나 싶어가지고 맛있는 거 해준 게 좋은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다 보니까 며느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또 잘 해주는 거예요. 소문이 났네요. 동네에 효부라고. 아, 그래서 이 친정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요,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럼 이거 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버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버무려지지 않으면은 그냥 잠시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만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월 8일 되면은 카네이션 꽃을 이렇게 달아드려야 안 달아드려요? 왜 달아주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아세요? 이 어머니 날이 미국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 필라델피아의 그 웨스터 감리교회의 자비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6년 동안을 주일학교를 이렇게 했고 자녀 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 자비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늘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계속 매 주일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박혔을까요? 안 박혔을까요? 박혔겠죠. 26년 동안 이 자비스
이 선생님이 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과를 했으니 분반 수업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많은 효자들, 효녀들이 막 탄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자비스 여인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장례식에 이렇게 왔을 때 이 순결과 자비를 상징하는 이 카네이션을 그 딸이 안나인데요. 이 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다가 꽃을 달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비스 선생님을 이제 생각하고 또 추모하는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 어머니들을 이렇게 사랑을 좀 생각하는 이제 그러한 날로 정하게 됐고 그것이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어져서 이제 어버이날로 정해져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 이런 날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이번이 어버이날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쉬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어버이날이어도 안 가도 괜찮았는데 왜냐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되면 못 내려가잖아요. 근데 토요일이 되니까 다 내려가야 돼, 안 내려가야 돼요? 도로가 많이 막혔대요. 예. 네. 그때라도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찾아보고 선물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조금은. 그래서 이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은 날이 있고 또 육신의 생일이 있고 어떤 그런 날들을 생각해 보면 삶을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 내가 구원받은 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술을 못 끊었네. 이렇게 해놓고 또 오후에 또 술 드신 분도 계셔요. 예. 근데 그런, 하지만 그런 기념일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반성하고 새롭게 꿈을 꾸는 그런 시작점이 기념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하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예, 방송실 좀 화면을 좀 띄워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노트북 화면이 나왔나요? 예. 자. 두 가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에 관계된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대학 볕을 머리에 인 채 호미지고 온전히 바틈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은 내는데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갈비꿈치가 죄에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게 웃는 엄마를 보고도 돌고민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살아계셨을 때 지금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로 이쁨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이쁨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부모를 정말 즐겁게 해드린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요셉처럼.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보시고 그리고 또 실행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또 무엇을 했던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광고가 있더라, 광고. 네,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엄마만 생각하면, 아유, 또 아버지들이 좀 서운하고, 목사님 저도 아버지잖아요. 저도 좀 알아달라고. 네, 그래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버지의 희생, 또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있지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생겨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힘들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이냐면은 방금 명상에 나왔던 것처럼 어머니가 힘든 삶을 살면서 아버지가 힘든 삶을 살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천국이 아니라면 가장 불행한 것이죠. 근데 그 여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저 가정의 자녀들은 어떻게 배운 건가? 그리고 부모의 위치에 있지만 고집과 아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 절대적인 힘에 의존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볼 때 저 집은 어떻게 저런 자녀들을 양육하지? 이런 의문, 궁금증을 자아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이것이 전도하는 것과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형들이요, 이제 양을 치고 헤브론에서 멀리 세겜에까지 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이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수고하고 있으니 또 별일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제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요셉은 한쪽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은 비록 내가 나이가 이제 17살 정도가 됐고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형들만 있는 곳에 가려고 하니 왠지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형들이 머물러 있는 세겜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찾아봐도요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아버지 제가 세겜까지 갔다 왔는데 형들이 없더라고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형들이 어디 갔는지 찾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이 키로수를 따져보면요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가 대략 80km예요. 80km. 1시간에 4km를 걷는다고 했을 때 약 20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야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2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였어요? 형들이 구덩이에 쳐놓고 그리고 이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 요셉이 자기가 헤브론을 출발해서 올라갔던 그 길에서 다시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살던 집, 아버지, 그 고향 땅을 지나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쩌면 요셉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안 가겠나이다? 예,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뭐라고 되십니까?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까지 가서 그 형들을 만나고 그런 모든 사정들을 알고 다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로 갈 줄 알았는데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야곱이요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해요.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선조들과 함께 장사를 지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유언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송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신을 이제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거리가 얼마 정도가 되냐면은 천리예요, 천리. 대략 한 400km 정도가 넘는 그러한 곳까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그 유언까지도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가 있으면 순종해야 되고 또 제 자녀는 저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저 자녀의 자녀는 손자겠죠. 손자는 또 저 아들한테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 참된 길이 무엇인지 이거를 훈육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땅한 도리요 의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한 도리고 의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하고 또 중고등부 이제 학생들하고 교제하다 보면요.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갱년기는 몇 살부터예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왜? 그랬더니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가 갱년기인 것 같아요. 너무 막 자기 성질대로 한다는 막 그럴 거예요. 네. 자기 성질대로 막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녀 입장에 봤을 때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부모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도 자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럼 갈라설 거예요? 아니죠. 갈라설 수가 없어요. 피는 뭐보다 진하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생각이 나는 대상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은 주님이 나를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혹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참아주고 인내하고 좀 성질도 좀 죽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의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욱국 좀 많이 드시라고 그랬어요. 아웃국 많이 드시면 성질이 많이 좀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해 보셔요. 저도 보면 이 저한테도 욱하는 게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양복 입고 이렇게 딱 얌전히 주일 말씀 들을 때 보면요, 정말 양 같아요. 나가는 순간 전화 와가지고 차 주인 되시죠? 몇 번 소나타. 아 근데요, 제가 후진하다가요 뒤를 박았어요. 근데 제가 보험을 안 들었거든요. 이제 성질 나오죠. 욱하는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하는 것, 자녀를 양육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자는 말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 글쎄요. 주님 앞에 가봐야 되겠죠. 그 옆에서 보는 것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의 달에만이라도 내가 부모를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배워서 일단 머리로도 그 개념을 알고 있고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다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 성경 3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3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35장 1절. 구약 성경 1109페이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고나매. 자, 저를 보시죠. 이 레갑 족속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이방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방을 준비해서 레갑 족속을 초대를 해라. 그리고 포도주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들 보고 마시라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했더니 이제 6절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왜? 레갑의 아들 우리의 손자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영원토록 무엇을 마시지 말라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자기의 손조 요나답이 영원토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거를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조상의 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스라엘은 어찌 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녀가 불순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빨리 그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종하는 범위가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갑 족속에게 요나답이 한 가지 더 주문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집도 짓지 말며,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그러면은 텐트만 치고 살라는 건데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할까요? 캠핑 가서 텐트 치고 사는 것이 좋다고요? 예,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겠어요? 힘들죠. 아파트에 살다가
어쩌다 한번 캠핑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지 평생 캠핑하는 것처럼 살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니 자기 조상이 무슨 능력이 있간데 이렇게 이렇게 살면은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18절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고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참 이거 칭찬할 말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자손들에게는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영생의 소망까지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이 너무 귀하죠. 순종이 안 되더라도 순종해 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는 분은요.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 네, 복종. 군인들은 순종할까요? 복종할까요? 네, 복종하죠. 네, 순종이 안 되죠. 네. 제 밑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32살이었어요. 제가 22살인데. 제가 고참이에요. 야, 김희병 쓰레기통 좀 비우고 와. 그러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죠. 하나님은 아셔요. 이 레갑 족속들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잖아요. 기쁨이 없어요. 한쪽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식량은 그날 그날 먹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민족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이방 족속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계보를 보게 되면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뭐라고 됐죠? 가시더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더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고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 보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뜻이 뭐냐면은 순종하며 살았고 이런 뜻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순종했던 거예요. 가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저한테 쭉 얘기해 줘요. 이제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순종하기 힘들다. 그런다고 제가 그럼 불순종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레갑 족속을 봐라.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줬지 않냐.
예수님도 순종하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부모 공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예. 그럼 자기 관리가 뭘까요? 일단은 치아도 잘 닦아야 되겠죠. 양치질 하라고 했더니 한 두 번 하고는 헹구고 나와요. 관리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견적이 막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예의를 든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것도 안 좋은 책이나 안 좋은 어떤 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은 가치관 형성이 잘못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요셉은 그런 자기 관리를 잘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도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도 자기 관리를 잘했고 또 권세에 대해서도 자기 관리를 잘했죠. 자기를 판 형들을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만났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열두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나니까 이제 땅을 분배하고 이제 지파에 들어갈 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두 배로 축복해 주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아, 종으로 팔려갔는데 아, 또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참 잘됐다 싶었어요. 근데 보면 편안하다 싶으면 무슨 일도 꼭 생깁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야,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너무나 편안한 겁니다.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야 진급이 빠르죠. 진급에서 쭉쭉쭉 올라가가지고요. 가정총무까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어휴, 저 보세요. 기회예요, 위기예요? 예? 둘 다예요, 둘 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위기는 기회다고. 예.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잘 해결하면 이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내가 원수가 될 뻔했는데 그를 잘 지혜롭게 해결하면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귀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주인집에 안 주인이
주인의 주인의 이제 부인이 아이 눈짓을 하면서 동침을 하자고 하니까 이게 아이 큰일 났어요. 우리 청년 형제님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 계시네. 블랙 옷 입었네 오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이가 이제 아주 막 한참 막 피가 끓는 막 한 30대쯤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8절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며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말을 분명히 하죠.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부분도 자기 관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말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주 저한테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제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포기해 안 포기해요? 절대 포기를 안 하죠. 10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틀에 한 번이에요? 날마다예요? 아이고야, 이거 이제 큰일 났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적극적이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심으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이야,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대단한 여자예요. 요셉이 들어올 걸 알고요. 사람을 싹 물러가게 한 거예요. 12절에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걸어갔다고 돼 있어요.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이 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넘어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7년 흉년, 7년 풍년 그 기간을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그 자기 관리를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쉰들러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관리를 잘한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가정 총무의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독해요. 이 보디발이 오니까요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저 히브리 사람 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 보디발이 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는 그 일이 있게 됐죠. 근데 옥에 가서도 자기가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마음의 분이 가득 갈 수 있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옥에 가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합니다. 감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20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재수를 가두는 곳이 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재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저 보시죠. 하나님은 요셉과만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저하고도 함께 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등을 돌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등을 돌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기 관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 억울하고 누명을 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자기의 감정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물질로 봉양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이 아버지 야곱이 연로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듣긴 들은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걸어서 그 길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제 마차를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병거를 보고 힘이 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왔을 때 애굽의 총리 위치는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아버지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맨발로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왕 앞에 아버지와 이 형제간들 몇 명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좋은 땅을 분할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부모를 섬기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형제 사랑으로 효도를 했어요. 이게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 부모에게는 이게 이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효를 행하는 것이 좀 쉬운데, 근데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손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가지고 제일 안 아플 것 같은 손가락을 하나 확 깨물어보세요. 네? 안 아플 것 같은 손가락 하나 확 깨물어보세요. 다 아파요? 왜 다 아파요? 부모 마음이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 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다?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명의 자손들이 있는데 다 제각각이야.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그 제각각인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어떻게든 부모님을 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막 살아가려고 해요. 그럼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요셉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준 것 같은데 우리가 애굽에 요셉을 파는 그것을 이 요셉이 잊었겠느냐? 절대 잊지 않았을 거다.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당신들의 자손까지 제가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 30년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최고의 효가 뭘까?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시다면은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자기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호주로 이민 가서 살자, 스페인 이민 가서 살자, 독일에 이민 가서 살자. 예,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그런데 진짜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그
그 천국이 정말로 있잖아요. 그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나는 갖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아직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매일 드시고 호화로운 집에 산다 할지라도 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부모님이 계신다면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 전도 집회를 더 많이 듣게 하고 또 주일날 말씀을 잘 듣게끔 해드려야 되겠구나. 네, 그거는 기본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을 간증으로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형들을 용서했고 정말로 기가 막히게 그 여인에게 넘어갈 뻔했는데 거기서 넘어가게 해주셨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꿈을 해몽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7년 풍년이 있고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텐데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적임자가 바로 너다 너가 이 일을 행하라 라고 했던 그 모든 이야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야곱의 마음에 정말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요셉의 너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요즘 유행하는 게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한 달 살아보기, 또 뭐 1년 살아보기 그런 거 보면 가서 살고 싶죠? 대답도 안 하시네?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실 텐데 근데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좀 하셨으면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요셉처럼 살아보기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요셉을 볼 때 정말 기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정말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마지막에는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녀로서 내가 살고 싶다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요셉처럼 살아보기. 예.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으로 레위기 성경 19장입니다. 레위기 성경 19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76페이지 구약성경 176페이지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센 머리는 머리가 하얀 분을 말해요. 예. 근데 요즘은 젊은데도 하얀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나이가 그렇게 한 40도 안 됐는데 흰머리하고 지하철 타니까 젊은 사람이 일어서더래요. 그래서 참 좋다. 예. 이 샘머리는 나이가 든 어른을 말합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모든 것이 주인이십니다. 너를 낳아주고 양육해준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너를 만드시고 너희의 조상 때부터 너희의 자손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부모인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자녀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쩌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부모가 됐고 또 태어나 보니 자녀가 되었습니다. 처음 중2가 되죠. 처음 중3입니다. 처음 고1이 되는 거예요. 처음 고2가 되죠. 처음 대학생이 됩니다. 처음 군인이 됐습니다. 처음 시집 갔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무라지 말고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잘할 때까지 기도해 주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또 형제 자매님들이 서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개항이 와서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가 한 길게는 한 3년? 뭐 짧으면 한 6개월? 이 정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들여 주세요. 아,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런 기쁨을 누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점점 이 교회가 발전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자녀의 위치와 또 부모의 위치를 경험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부모로서 때로는 자녀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또 자녀를 바라봄으로써 부족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온전한 부모로 또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순종하고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6월 14일부터 박민우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 강연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 준비하고 또 거룩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